좌측내를 많이 사용해야 돼. 봐봐. 똑같은 연필 14자루를 5명의 학생 ABCD에게 5명에게 나눠주는데 1인당 적어도 두 자루씩은 준다 말이야. 그럼 두 자루 주고 시작이란 말이야. 그럼 연필 몇 자루가 남나? 10자루 빼면 4자루가 남지. 4자루. 그 다음에 우리가 4자루를 5명의 사람이 중복되잖아. 그러고 중복시키는 건 이 남은 4자루지. 앞에 거 제한 그런 거는 이렇게 제한 그런 거는 빼주고 시작하면 돼. 빼주고 뼈 말고 뽑 마이너스 해주고 시작해라고. 그럼 여기서 10자루를 마이너스 해주면 5개가 있고, 아 이건 학생수 5명이고 이거는 4자루라는 거지. 그러니까 5명 학생이 이렇게 반복되잖아. 무슨 연필 반복되는 놈이 학생이고 연필이 주면서 이렇게 반복시키잖아. 그지?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, 그 다음에 H 계산은 C로 고쳐야 되니까 두 개 더해서 9에서 빼기 1하면 84지. 84는 계산해보면, 계산을 한번 해볼까? 이따가 8, 7, 6, 5, 4칸. 그 다음에 요 4를 4, 3, 2, 1. 그럼 요거랑 없어지고, 요거랑 없으면 2. 70이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줬다, 그지?